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금요일 KBS 와 뉴스입니다. 문도코 시애틀 총영사가 임을 앞두고 한인 언론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보도에 김용석 기자입니다. 3년간의 재임 기간을 마치고 귀임하게 될 문도코 시애틀 총영사가 지난 7일 벨뷰 블루진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문 총영사는 가급적 내실 있는 행사 중심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3년의 생활이었다며 30년의 공직 생활 동안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한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협력해준 서북미 5개주 17만 동포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오레곤주, 아이다호, 몬타나주, 알래스카 주까지 참 우리 서북부의 17만 동포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 또한 외교관 생활 이제 30년이 됐습니다만은 여러 곳에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가장 그 행복하고 보람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제가 공관장으로 처음 이제 시애틀에 와서 남다른 첫 부임지기 때문에 남다른 생각이 많았고요. 또 막중한 책임을 맡다 보니 과거에 실무자로서 있던 때보다는 조금 분발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아름다운 곳인 만큼 또 좋은 생각으로 그 생업 현장에서 성공을 거두시고 특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문 총영사는 북핵 문제와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실을 직시하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곧 전 세계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또 시애틀에서도 한 1년 전부터 시애틀이 그 여러 가지 군사 시설이나 또 산업 시설 기반이 있기 때문에 또 지리적으로 북한으로부터 7,500km 정도밖에 떨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 타겟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북한 핵을 이고 살 수 없는 우리 한보 현실 하에서 우리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여기에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본부로 가게 될지 다른 지역 공간으로 가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탄핵 전국으로 인해 귀임 날짜를 훌쩍 넘긴 문 총영사는 조만간 시애틀 생활을 정리하고 귀임할 예정입니다. KBS와 TV 김용석입니다.